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4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다소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별 무리 없이 잘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쪽에서는 ADP 개인급여 데이터가 나왔는데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8.4%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거고 10월 달에 11만 3천 개 정도의 민간 일자리가 추가가 됐어요. 굉장히 기대치보다도 몇만 개 모자라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SM 쪽에 이제 제조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6.7로 나왔어요. 기대치가 49인데 사실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경기 위축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조차도 못 맞추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신규 주문 감소폭이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자체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지금 생산이 52.5에서 50.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제조 부문의 생산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FOMC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다들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하는 그 발표문에 보면은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솔리드 탄탄했다 이런 표현에서 스트롱하다 이제 강력하다 이렇게까지 상향 조정해서 발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크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시장은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미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시장이 지수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이제 같은 얘기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마무리됐고 12월 달 금리에 대해서 어떤 그 강경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뇌파적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안도하면서 조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해고자 수가 발표되는데 이거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매출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EPS는 한 10센트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엇갈리고 있고 아이폰 매출이나 아이폰 매출은 조금 올라가겠지만은 맥북이나 다른 것들은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 베리슈들 다뤄보겠습니다. AMD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낸 이유가 뭘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에 좀 안 좋았죠. 근데 오늘 이제 장 오픈되고 나가지고 나왔던 얘기가, 그래도 인공지능 쪽에서 한 2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쭉 올라갔고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기관 쪽에서 보면은, 키뱅크 쪽에서는 목표가 자체를 20달러나 낮춰버렸어요. 140달러로 20달러나 낮추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AMD 실적을 사실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호재성 이슈가 있기만 바랬는데 회사 측에서 이제 좋게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끌어올리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만큼 되돌릴 수 있다. 바로 단기간에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AMD의 이런 주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반도체 시장에 단기의 어떤 그 급전환, 산업의 급전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은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 판매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거의 절반 이상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18%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이 한 3%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아마존닷컴이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이제 신제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갖다가 쓸 때 너무 비싸고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걸로 일단은 대체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아마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20만 대 사이버 트럭을 만들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로백을 3초에 맞추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진짜 최고급 그 스포츠카들이 만들어내는 제로백을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좀 계속 부진한 경쟁 업체들한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파업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격 인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지난밤에 기관들로부터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주의하면서 어떤 바닥에 대한 짧은 단기 바닥에 대한 확신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봐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우리가 매매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 베리슈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인공지능 하면 이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C3AI 가져오셨어요? 네, 지금은 좀 잊혀져 있던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C3AI,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챗GPT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어떤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뭐 캐시우드는 2030년까지 14조 달러나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 바로 C3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기반이 더 저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금이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있어요. 지금 그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3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이 분기를 가지고 이제 12월 6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분기에 손실이 한 10% 정도 EPS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2센트 정도 손실 날 것 같고 내년에는 3센트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치가 좀 형성돼 있고 다만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한 19% 상승하고 올해 전체로 15% 내년에 19%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성장에 있어가지고는 더 빠르게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 평균적으로는 한 27달러 정도 목표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변곡점을 그리고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한 번 더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1달러 수준에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편한데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봤을 때는 34달러까지 보시고 손절매는 본인 매수가 한 마이너스 7% 정도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C3AI였습니다. 잠시 잊혀져 있던 이 종목 끄집어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1달러, 목표가는 34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